자, 예, 세상의 모든 신화를 한자로 풀이해주고 있는 조기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예,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호가 이제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전에는 조선이었죠. 조선은 뜻풀이를 조선은 예, 뜻풀이를 올려놨고 이미 올려놨고 예, 이번에는 저희 뭘 봐야 되겠죠? 대한민국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할 때 대한 뭐 한이겠죠. 한 대한민국인데 대한 그러니까 한이죠. 한 나라 이름이 한이에요. 나라 이름이 한인데 이 한이 어디에서 왔느냐? 아, 이걸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한은 바로 이제 신 이름이에요. 신 이름입니다. 처음 들어보죠. 아니 한이라는 신이 있다니 처음 들어볼 겁니다. 근데 분명히 신이에요. 신. 어떤 신이냐? 이 한자가 들어간 신이에요. 그게 이제 바로 한류인데 한류 해서 이름이 한류예요. 마침 지금 우리나라 한류로 돈 번다는데 뭐 구구이선양 하는데 뭐 한류 하는데 바로 이 한류신 흐를유자를 쓰기도 하고 버들유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 버드라고도 관계가 많아요. 뭐 신화 속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버드나무예요. 버드나무. 예, 그래서 버들유자하고도 관련이 있고 한류예요. 한류. 이 한류라는 신은 거기 산해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좀 산해경에 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사히 동쪽 흑수의 서쪽에 좋은 국이 있고 아 좋은 국 벌써 이 조선 할 때의 조자가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구름문자 아 구름문자 하면은 구름하면은 자 이게 좋은 국인데 아 이거는 조선이네. 조선. 그리고 이거는 이게 바로 고조선이에요. 고조선 쪽. 그 다음에 이 운은 뭘 상징하느냐. 황제 헌원씨. 이 운은 황제 헌원씨를 상징하고 조는 조선 고조선을 상징하고 황제 헌원씨. 그런 거죠. 좋은 국이 있고 또 사채국도 있다. 사채국 에, 맞길 사자 벼슬 사자 벼슬 사자 맞길 사자에다가 이 돼지채자를 씁니다. 돼지채자는 여러분들이 평생에 한번 들어볼까 말까한 그런 글자인데 하필 이름이 또 사채국이에요. 자, 이름이 사채국이야. 좋은 국. 뭐, 사채국. 사채국은 이게 돼지 채자야. 돼지나라라는 게 돼지나라. 돼지나라. 이 사채는 그 뭐야, 뭐, 한나라 세울 때 유방이 이제 또, 여시 부인이 있고 어? 또 저기 조씨 부인도 좋아하잖아. 그래서 유방이 죽자마자 본처인 여시 부인이 조씨 부인을 어떻게 해요? 응? 시기해가지고 조씨 부인을 팔다리 다 잘라가지고 저기 뭐야 감옥에다가 집어쳐놨어요. 그러고서 뭐라고 불렀어? 인체 응? 사람 돼지 널 돼지로 만들어버린다고 거기다가 이렇게 팔다리 혀까지 다 잘라가지고
거기 감옥에다가 버렸다고요. 조씨 부인을. 그러면서 인체라고 불렀어. 그때 딱 돼지채자가 나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나라 유방과 여부인과 조부인 사이에. 그리고 또 이 채자가 우리나라 고구려 역사에도 나와요. 고구려의 폭군 뭐 산상왕이라고 있어요. 산상왕. 산상왕이 뭐 어디 그 역사 보면은 뭐 어디 사냥 나갔다가 어느 집에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집 딸하고 음? 잠을 자게 되는데 그 집 딸, 그 집 어린 딸을 예전에 무당이 점을 쳐줬어요. 용한 무당이 점을 쳐줬어요. 응? 네 집에서 이제 공주가 태어나고, 어? 아니 저기 뭐야, 왕의 어머니가 태어난다. 아주 황당한, 도저히 뭐 믿을 수 없는 첩첩산중에 오지에 뭐 짐승들하고 거의 같이 사는 그런데. 집에 점쟁이가 여자 점쟁이가 그렇게 얘기해 줬다고. 여자 무당이 응? 네 집에 어? 왕을 낳을 응? 여자아이가 태어난다. 한 집이야. 그 집에서 딸을 낳았어. 근데 어느 날 산상왕이 멧돼지 막 사냥 나왔다가 뒤지다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처녀하고 자게 됐네. 그 처녀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래서 왕 산상왕의 뒤를 잇게 돼요. 그래서 그 왕 이름을 돼지채자 멧돼지를 찾다가 얻은 아들이다 해가지고 돼지채자를 썼어. 이 고구려의 왕 얘기에 딱 나옵니다. 돼지채자 멧돼지 계통인가 봐요. 멧돼지채자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근데 이 사채국이라는 말하고 이 한류 이 한신하고 딱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풀이해 주는 거야. 왜 그러냐?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조언국이 있고 또 사채국이 있다. 황제의 아내 뇌조가 창의를 낳았는데 황제 현원 씨 와 뇌조 뇌조도 심상치 않은 이름이에요. 뭐 늘 이 번개, 천둥 그런 거 들어가면은 번개, 천둥 신이잖아. 우레, 뇌조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사이에서 태어난 게 창의. 창의가 태어났고. 아이고 창의를 요 이자가 아니라 또 떼드 이자를 씁니다. 떼드 이자 창의를 낳았어. 창의가 바로 또 누굴 낳았느냐? 한류를 낳았다. 드디어 한류를 낳았다. 그 대한의 신 바로 한류. 여기 대한민국의 신 한이라는 신 한류 를 딱 나왔다 이거야. 이건 허를유자 또는 버들유자로 나온다 이거야. 드디어 한류가 나왔어요. 근데 창의가 뭐라고 나오냐. 하늘에서 내려와 약수 지역으로 편적되어. 약수는 뭐 문학작품 고전 문학작품에 잘 나와요. 이 약수가 잘 나옵니다. 약수 이쪽에 편적됐대. 뭔가 이제 편 깎아 내려지고 이 하늘나라의 신들인데 지금 하늘나라 신들인데 에 뭔가 잘못해가지고 깎아 내려지고 적 이 인간 세계로 떨어졌다 이거지. 적강됐다. 인간 세계로 적강됐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구에서 이 땅에서 요 땅 고조선 조자가 들어간데 그 다음에 멧돼지가 들어간데 요 땅에서 바로 한류를 낳았네요. 근데 한류의 생김새가 기가 막혀요. 머리가 길쭉하다.
벌써 머리가 길쭉해요. 머리가 길쭉하니 이거 한번 그려봐야 돼. 머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길쭉하다. 이거 참. 그 다음에 사람 얼굴. 이 사람 얼굴인데 문제는 코가 돼지 코야. 돼지 코. 사람 얼굴에 돼지 코에 분명히 사람 얼굴인데 분명히 사람 얼굴인데 돼지 코다. 돼지 코. 돼지 코. 돼지 코 인면. 돼지 코 인면. 돼지 체. 멧돼지 체. 연결이 되잖아요. 멧돼지 체. 아, 우리나라는 뭐 멧돼지하고도 관련 많습니다. 그리고 앞만 봐도 이 대한민국 할때이 한신이 한이라는 신이 한류인데 앞만 봐도 이 고사상에 돼지 머리 올려놓잖아요. 돼지 머리 올려놓는 풍속이 바로 여기서 생긴 것 같아. 여기서. 응? 돼지 코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되게 못생겼습니다. 아주 전신에 비늘이 덮였다. 전신에 비늘. 하하, 이거 비늘입니다. 비늘. 이렇게. 전신에 비늘에다가 이렇게 안짱다리. 안짱다리에다가 전신에 비늘이 덮였다. 아, 이러면은 파충류에 파충류. 파충류 계통입니다. 파충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은 돼지발처럼 생겼다. 돼지발이 이렇게. 발굽이 있죠, 발굽이. 이렇게 생겼다 이거예요, 이렇게 발굽이. 이렇게. 이렇게 생기고 분명히 사람 얼굴인데 이렇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리고 안짱다리 개나 돼지나 뭐소 이런 다리처럼 소나 아이 발굽 이 발굽 형태의 다리 안짱다리를 가졌다. 여와씨가 여우한데 여와씨 그려놓은 거 상상도 보니까 짐승 파충류 계통으로 그려졌어요. 공룡 계통으로 그려졌더라고. 공룡처럼 안짱다리하고 앉아있는 공룡처럼 생겼는데 그와 비슷하네. 점점 그와 비슷해요. 그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안짱다리에다가 분명히 여기 나와 있네. 안짱다리에다가 발은 돼지발. 한류는 작자씨의 딸을 아내로 맞아서 전욱을 낳았다. 이렇게. 이 한류하고 작자씨. 이가 또 이렇게, 이렇게 맺어져 가지고 전욱 고양씨. 고씨이자 고구려의 씨죠. 전욱 고양시. 전욱 고양시나 뭐 한류나 없으면 우리나라는 생기질 않죠. 전욱 고양시는 다 올려놨잖아요, 제가. 자, 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어떤 책에서는 이 한류가 바로 전욱 고양시다. 이렇게 나온 책도 있어요. 한류가. 자. 그러면은 이제 한류에 대해서 이 한자 이한 한부터 또 얘기를 할까요? 참 이게 얘기가 끝난 게 아니라 이 한이 이, 아 요거는 야 요거는 저기 뭐잖아 고조선 할때 조선 할때 들어가는 조 한자가 그거인데 요건 별 요건 별이에요 별
별이 땅에 내려앉고 그 다음에 이건 해, 해, 요거 해. 그 다음에 아 요거는 십자가. 요 십자가는 뭐할 얘기가 아주 많아가지고 별도로 얘기해야 되는데 뭐 우주의 생명체가 십자가입니다. 무슨 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뭐 상징이 생긴 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니비루도 십자가가 상징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우리나라 칠성신도 칠성신앙도 십자가가 상징이고 하여간 사연 많아요. 모든 만물의 생명 그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또는 생명체의 순환. 자, 그런 걸 나타낸다. 그리고 요 옆에 또 요게 달려 있죠. 위자가, 위자가. 요 가죽 위자가 달려 있는데 위. 이거는 가죽 위. 요거 합쳐져 가지고 한이 됐는데 자. 요거는 이제 해석을 했으니까 이번엔 요걸 해석하면은 요거는 이제 요거를 지키는 거예요. 요거를 열심히 지키는 거야. 가죽 위에서 지킬 위, 뭐 호위할 위, 뭐 이런 거다 위대할 위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지키는 거야. 요거를 위아래에서 요건 다 발이에요. 발. 에? 요 발, 얘,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요런 발. 에? 요런 발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게 이게 위자야. 근데 이거는 요거를 지키는 건데 요게 뭘 가능성이 가장 높으냐? 요거는 뭐 각골문 금문 보면은 요게 제일 많아요. 요거는 주간이야, 주간. 어떤 주간 어떤 게 기록돼 있냐면은 하느님께 제사드린 기록, 기도한 기록, 하느님께 제사드린 기록, 주간. 이것이 아주 떠받드는 대상인데, 이게 아주 귀중한 거예요. 하늘과의 통신 문서야. 하늘과 소통 문서라고, 이게. 하늘나라와의 소통 문서인데, 요게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전자가 되는 거예요. 법전자. 또는 무슨 입구자로 돼 있으니까 또는 무슨 성지, 성지, 뭐 소도 이런 게될 수가 있죠. 소도, 성지 이런 게될 수가 있어요. 나라, 신성한 지역, 뭐 에덴 동산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말 같아요. 애가 된 동산이다. 애가 다 인류의 애들이 다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비롯된 거예요. 뭐 대단한 말이 아니야. 이거 약간 웃자고 하는 얘기. 뭔가 말도 되지만 아 그래도 양심상 내가 약간 웃자고 하는 얘긴데. 아 그런 것도 하여간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사방에서 지켰잖아요. 화염산으로 그런 식이야. 그런 위자 이게 합쳐져 가지고 한나라 한이 됐는데 이 한나라 한은 알고 보면 한류라는 신이다 이거야. 한이라는 신. 자, 그다음에는 이름을 류나 이 흐를 류나 한류 또는 버들류자 쓴다고 했잖아요. 버들류자. 류할 때는 뭐 이거는 뭐 흘러가는 거니까 여기서 큰뭐 의미를 찾기는 힘든데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아주 좀 중요하죠.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중요하느냐? 자.
버드나무는 거기 네이버에서 한자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 네이버 한자 사전 엉터리가 엄청 많지만 그래도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뭐 버들 버드나무 상여의 장식 관의 장식 뭐 수레의 이름 별의 이름 아이 별의 이름 이거 좀 마음에 드네. 대체로 이 인간의 생명은 신의 아니 신신뭐 인간 뭐 이런 존재는 다이 별에서 오는 것 같은데 그 28수 중에서 류가 있어요. 유성이 류가 있어요. 류가 유도 있고 그다음에 나무목 빼고 해일 들어간 묘성도 있어요. 묘성 그런 거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런 거하고 그러니까 이 신은 이렇게 족보가 정확히 나와 있지만 별로 치면은 이쪽 계 통해서 왔다 이런 얘기야. 이쪽 계 통해서 왔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제일 유사한 거는 또이 묘성이었다 이거예요. 묘성 요것만 다르잖아. 나무목과 날 일자만 다르고 같습니다. 그리고 뭐 버드나무는 하여간 세계의 신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뭐 유화부인 하면은 버드나무 버들꽃 여신이네. 버들꽃 여신인데 아테네도 마찬가지예요. 아테네도 그렇지. 뭐 어디 뭐 신성한 존재가 뭐 태어날 때뭐 버려지는 거 보면은 다 버들꼬리에 이렇게 아기 형태로 버려지고 뭐 버드나무 예, 닿아서 뭐 이렇게 새로운 양육자를 만나고 뭐다 이러잖아요. 자, 그리고 아, 이 채자를 덜 분석해 줬네. 내가 돼지 채자 하나는 아, 이게 돼지 머리래요. 돼지 머리 보통 돼지 머리라고 하고 이렇게 요거에다가 요거 잘 보면은 뭐 이쪽에 사람 하나 이렇게 서 있는 거 같네. 돼지 머리 올려놓고 고사 지내는 거 같네 이게. 또 화살 시자는 또 제사 지낼 때하고도 관련 있는 겁니다. 화살도 아주 신성 기물이에요. 뭐 치료하는 사람 치료하는 의사의 의자에도 화살 시자가 들어가요. 옛날엔 저기 의사가 무당이었어요. 무당. 무당들에게 제사 지낼 때 하늘의 별에 제사 지낼 때이 화살을 썼습니다. 화살. 자, 그래서 여기는 뭐 지금 돼지 시자가 들어가 있다고들 그래요. 돼지 시자. 근데 돼지 시자가 그냥 갑골문에서는 돼지 시자 더하기 화살 시자. 화살 시자인데. 근데 요것이 뭐튼 가로왈 어쩌고 그러는데 요게 돼지 머리다 이게 돼지 머리. 돼지 머리. 아, 이거 보니까 영락없이 돼지 머리 놓고 제사 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사상이네. 고사상 차려놓고 돼지 머리 올려놓고 화살 놓고 양쪽에 사람이 서 있고 제사 지내고 하는 그런 모습이 돼지 채자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뭐 고사 지낼 때꼭 돼지 머리, 돼지 코가 또잘 보이게. 돼지 코, 이 한류가 돼지 코 신이에요. 돼지 코 신. 그리고 이거 또뭐 이렇게 생겼으니 이거 파충류 더하기 인면 파충류에다가 또 돼지 코 포유. 젖을 쪽쪽 빨아먹고 사는 포유류 이런 식이니
이거 정말로 이 한이라는 신은 어느 별? 아, 이 유성. 이 유성에서 온 28수 중에서 유성에서 온 외계인으로 보입니다. 자, 이거 얘기가 3000% 빠지는 것 같지만, 아니, 이렇게 생긴 별에서 온 신을 뭐라고 하겠어요? 좌우당간 이 한신이라는 이 대한민국의 시조신은 하여간 족보는 뭐 어마어마하네. 그렇죠? 위로 딱 올라가면은 황제 한원 씨가 할아버지야. 황제 한원 씨가. 자, 이상입니다.